최근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죠. 이 가운데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페달 블랙박스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구비진 오프로드 위를 주행 중인 한 차량. 그렇게 오르막길을 지나 내려가던 중 벼랑간 차량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커브길에서도 멈추지 않고 결국 낭떠러지를 향해 추락하고 마는데요. 그 충격이 상당했는지 차량의 유리는 다 파손되어 버렸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깜짝 놀란 것 같죠.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운전자 A씨는 당시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었다고 생각하며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 속 A씨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밟았던 페달은 다름 아닌 가속 페달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페달과 착각해버린 겁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자세히 보면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발은 잠시 가속 페달에서 떼더니 급히 다시 가속 페달을 꾹꾹 밟는 모습이 보이죠. A씨는 당연히 급발진이라 생각했는데 블박 화면 속 본인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며 정말 부끄러운 사고지만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보자님 실수 인정하는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린다. 사고 현장 맞이하면 진짜 뭘 밟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조롱하는 말들 많을 건데 진실을 알린 용기에 박수 드립니다. 다들 이 영상 보고 안전운전 하시길 등으로 A씨의 제보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간의 난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여간 골치가 아닌데요.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의 원인을 가리고자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